안녕하세요. 아버님 댁에 연료비 적게 드는 전선아재 화목난로 만들어 보내드려야 되겠어요. 구독, 알림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화목난로 다 만들었습니다. 다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테스트 그 내일 유리는 아직 장착 안 했습니다.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내일 유리 장착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다 만들고 나무 집어넣어서 불이 어떻게 잘 피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 다음에 나중에 네일 페인트도 한번 칠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길이가 나무를 낀 것도 집어넣어도 괜찮고 생각보다가 안에가 넓네요. 넓고 나무가 많이 들어가겠어요. 결제 나무 뜰 때는 이거 제바지 열었다가 불 핀 다음에 제바지 잠그면 불이 더 잘 펴요. 일단은 저게 없으니까 나무로 있어요. 유리 있는데 한번 사용하고 나면 끓임이 끓여서 장착 안 할 겁니다. 굴뚝에 연기에 잘 올라오고 있고요. 굴뚝 연기에 잘 올라오죠. 굴뚝에 연기가 잘 올라옵니다. 이제 굴뚝이 길면 연기를 더 잘 빨아당겨요. 지금 그 짧아서 한 1m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핀다고 봐야 되고요. 불도 안쪽으로 빨아당기고 있습니다. 3시부터 불 피웠어요. 3시.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지금 13분 피었는데요. 13분 됐는데 13분 3시 됐으니까 13분 딱 됐는데 불이 엄청 상당히 잘 피네. 220도. 220도예요. 여기. 220도. 230도. 250도래. 250도. 250도 여기. 360도, 400도, 360. 오우, 불이 다 엄청 잘 펴네, 엄청 잘 펴. 와. 엄청 잘 펴. 16분. 16분 됐는데요. 이제 400도까지 올라가요, 400도까지. 이야, 400도. 400도도 보여드릴게요. 불문 나중에 이렇게 닫으면 되고 잠그면 되고. 와, 이 완전히 시골 아궁이네. 아궁이. 시골 아궁이. 불이 왜 쭉쭉 빨아당겨. 쭉쭉 빨아당겨요. 와, 저 밑으로 불문이 이렇게 잠그면 되고요. 이거 잠그면 되고
나는 이거 네일 유리로 이렇게 막을 것이고 네일 유리는 사다란 게 있어요. 아 있으니까 최고입니다. 전선아재 썰렁하네. 썰렁하네요. 썰렁하니까 난로로 딱 제격이네. 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일 페인트고요. 600도, 500도가 600도. 일반 페인트보다가 비싸요. 배입니다. 자, 색칠 다 칠했어요. 도색 다 했고 헹가하고 안 헹가하고 천지 차이잖아요. 200에 100 100mm입니다. 딱 살아나죠. 네일줄이 다니까. 이렇게 들어둔다. 됐습니다.